너 참치 맛있구만. 흰살 생선. 저 스시 먹고 있습니다. 이걸 하면서 저거 잠깐 봐야겠다. Q&A. 너무 맛있는데? 전화 8통 왔어. 전화 왜 하시는 거예요? 왜? 그만해요, 전화. 뭐, 스시로 마음을 달래야지. 오징어입니다. 누군가? 이제 좀 매운 게 먹고 싶어요. 여러분, 저한테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거나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안 읽을 거고, 어차피 다 차단할 거고, 그냥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피곤할 뿐이에요. 왜냐면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전화를 뭐 받거나 답장을 드리면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저는.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.
네.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으시면은, 내 고향 같은 곳 나고야 어땠나요? 해찬이는 히치마부시 7번이나 먹었다고 했는데, 저는 나고야 때 와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와규 한번 먹었어요. 연어알은 못 먹겠다. 나고야에서 먹었던 와규가 너무 맛있었고, 나고야에서 사실 격리 중이었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. 하지만 레고랜드 앞에는 갔다 왔어요. 근데 연습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가지고 걸어서 갈수 있었던 곳이라 쉽게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샀는지 스포해 달라고요? 약간 이곳 일본에서만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했던 것 같아요. 니항 타노시? 하이 니온 타노시 데스. 럽디얼이 1,000만 뷰가 됐나요? 와, 와우, 대박.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럽디어리. 아, 시럽인구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치즈버거인데, 치즈버거에 머스타드랑 케첩 안 뿌리고 먹는 거겠죠? 그쵸? 그냥 이렇게 먹는 거겠지? 아, 이걸 먼저 먹었었어야 됐나? 저 진짜 많이 먹는다니까요. 제가 여기에 또뭐 시켰냐면은 간식으로 먹을 푸딩이랑 크림 브릴레도 샀어요. 아, 근데 뭔가 이것이 일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여름이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. 여름이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. 진짜 여름이에요. 더워, 더워.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.
혜찬이랑 게임 많이 했냐고요? 저랑 잔이랑 혜찬이랑 진짜 많이 했죠. 진짜 거의 하루 종일 했죠. 근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걸요? 아 배부른데? 큰일 났다. 아... 이것들은 나중에 먹을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나 지금 안 먹을 것 같아서 비주얼만 보여드릴게요. 푸딩이 있길래 푸딩 그리고 크림 브릴레. 다 있습니다. 근데 아마 아니야. 좀 이따 여기 두다가 씻고 배고프면 다시 먹을 것 같아요. 아이스테루. 아이 포크모 아이스테루. 원토니. 아 너무 배부르다. 비욘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카메라가 50대래요 여러분. 원래는 30몇대인데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내일을 위해서 씻고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. 오늘 한 6시 일어나가지고 너무 좀 뭔가 비몽사몽한데 아이고, 넘어가 이때 카페라떼.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.